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. 한석훈 씨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. 두 분을 헤어지게 할 작정이신가 봐요. 전 배민희 씨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. 그래서 왔어요. 한석훈 씨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. 당신이 누군지. 금설아 씨, 당신이 뭔데 간섭이에요? 물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. 하지만 배민희 씨는 다르죠. 한석훈 씨한테 가장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?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나서냐고. 주제 넘은 거 알아요. 하지만 한석훈 씨를 저렇게 놔둘 수도 없잖아요.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. 민희 씨, 당신만이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. 한석훈 씨를.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. 날 앞에 두고도 내가 결혼할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 기분이 어떤지 당신이 알아? 속상하겠죠. 하지만 기억을 잃었잖아요. 지금은 한석훈 씨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대체 뭔데 날 찾아와서 석훈 씨 걱정을 해?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? 무슨 관계길래 난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쪽을... 됐어요. 아무튼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에요. 그럼 저대로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? 대체 뭘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? 내가 당신을 사랑한 여자라고, 날 기억해내라고 왜 달려요? 민희 씨, 그날 그 사고가 왜 났는지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날 그 사람을 만났으면 석훈 씨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졌을지도 몰라. 세상에는 모르는 게 더 나은 일들도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버려요? 먼저 손을 놓은 건 석훈 씨예요. 날 기억하지 못한 석훈 씨가 잘못인 거라고요.